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10월 17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전체적인 시장 자체를 보기 앞서 가지고 유튜브나 또는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루 또는 이상루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볼 수 있고요. 주식 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좀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기, 바로 메가 트렌드 2기를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수강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일단은 6시간 기본으로 들으실 수 있고, 거기 추가적으로 적정 주가 계산기, 그리고 주가 반등 계산기, 그리고 바닥, 고점 화살표 설정 방법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닥은 아니고 고가, 고점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1개월 스마트 밴드 이용을 할수 있는 이용권을 또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기를 받고 그거를 실전 매매로 한달 동안 같이 연습해 볼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함께 드리고요. 거기에 요 번호로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시작하기에 앞서 가지고 지금 조금 제가 녹화를 늦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오늘 교육 일정이 있어서 제가 마치자마자 불이 났게 와서 그래도 뭐 꾸준히 올렸던 건데 뭐 하루를 건너뛰면 또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더 불이 났게 와서 지금 녹화를 하게 된점 양해를 하시기 바라겠고, 자,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외국인들의 상당한 매도세가 나타났다, 그죠? 오늘 시장의 포인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중국 증시가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일본이 또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어요. 거기 환율이 지금 1175원 90점까지 내려왔는데, 자,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달러가 상당 부분 뭐랄까 이제 약세 기조가 나타나면서 거기에 환율 자체가 요동치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를 했던 것 자체가 지금 시장에는 아직까지 실물경기 미치는 여파가 상당히 적었던 거고, 다만 지금 여기에 대해서 불확실성이라는 부분에서 달러화, 바로 이 기축통화라고 하는 우리가 이 달러화가 지금 상당 부분 변하고 있다, 뭐 이런 과정으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이제 코스피가 0.23% 하락 마감을 했고, 마찬가지로 코스닥 0.41% 네,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 특징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중요한 것이 바로 1번을 한번 같이 보셔야 돼요. 1번. 지금 간밤에 있었던 미국 증시에서 얘기 나왔던 것이 또다시 미중 무역 협상이, 추가 협상을 다음 주에 원래 중국 가서 또더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 중국이 초청이 없다라는 이유로 또 미국 증시가 약보합에서 마감을 했던 부분이었고, 자, 실질적으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판단하셔야 되는 것이, 오늘 중국 증시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중국 증시는 어때요? 중국 증시는 오히려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을 잠깐, 이 시간 나스닥 선물을 잠깐 보시면, 지금 나선이 0.5% 정도 상승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이, 악재라고 볼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이 미중 무역 협상 때문에 악재였다면 오늘 중국 증시도 빠져야지 정상이죠. 그래야지 논리적으로 이게 설명이 됩니다. 그죠? 왜냐? 미국과 중국은 당사자거든요. 당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미국과 중국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임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오늘 중국 증시는 안 빠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미중 무역 협상이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이 딜레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미국 증시가 오늘 하락했다. 그렇게 보는 거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차라리 다른 곳에서 이유를 조금 찾아야겠죠.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다우 증시가 오늘 0.08%, 그 나스닥 0.3%가 빠졌는데, 자, 저거는 빠졌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다는 거죠. 지금은 이 상승에 대해서 이 상승폭 자체 조금 줄여주는 이런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너무 지금 여기 우리가 또다시 시장 자체 크게 흔들리는 거 아니냐. 시장은 항상 그런 공포를 먹고 올라가는 게 시장입니다. 우리가 불확실한 것이 확실해질 때, 확실해지면 그때는 이미 시세는 다난 거거든요. 항상 그 불확실한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뭐랄까 이제 성과를 내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진입이 돼 줘야 된다.
결국에는 불확실할 때 우리가 확률적으로 좀 더 그것을 미리 재료를 선점해서 이걸 확실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진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게 확실해질 때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럼 그때 이제 파는 거고 다른 개인 투자자는 그때 들어가는 거죠. 확실해지는 타이밍에. 자, 확실해질 때 이미 주가는 고가입니다. 항상 그래요. 실적도 그렇잖아요. 실적도 좋게 나타나면 그때부터는 이미 주가가 고가일 확률이 높죠. 그런 부분 자체를 조금 감안해서 우리가 미리 시장을 읽는 눈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미중 무역 협상 때문에 빠진 거라면 중국도 오늘 빠졌어야 된다.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비중을 크게 두기는 좀 어렵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계속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조금 보여드릴 자료들이 좀 있는데요. 네, 그 자료도 같이 한번 좀 이따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보도자료가 나온 게 있어가지고 그 보도자료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미중무역협상 자체가 현재는 그렇게 큰 걸림돌이 현재 시장에서는 되기가 어렵다. 그냥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 중에 한 개다. 근데 그 불확실성보다는 시장이 지금 좀 더 올라가려고 한 신고가는 한번 찍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박수권 상단까지는 한번 갈 수 있는 위치 제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나쁘게 보지 말자. 좋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밖으로 한번 밥 먹고 났는데 또 밥 먹으러 갈 수 없잖아요. 지금 일단은 그에 따른 봉합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는 좀 더 선반영이 돼줘야지만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또 그렇게 보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계속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자료를 한번 옮기고 이 자료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면서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2번 외국인 매도, 외국인. 자, 지수에 대한 부담감으로 작용했나? 자, 외국인과 그리고 연기금의 대결 뭐 그렇게 표시를 했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것이 지금 오늘 수급에 대한 부분인데요.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오늘 양시장에서 다 외국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연기금 다시 한번 더 사는 모습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죠? 연기금이 사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자, 이 자료도 받아서 한번 좀 이따 보여드릴 자료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지금 정리를 하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정부에서 나온 보도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는 한번 같이 보면서 좀 같이 연구를 좀 해봐야 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좀 이따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자, 그럼 일단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는데 자,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개인만이 샀어요. 개인만이. 이 개인이 어디를 샀을까? 좀 봐야겠죠. 개인이, 이 또 제약바이오 쪽에 또 매수가 좀 들어갔는데요. 요 부분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는데, 지금 어디를 매도를 했느냐? 잠깐 한번 보시면, 오늘 대형주 전기전자에 매도를 했다는 것은 지금 조금 부담된다는 얘기거든요.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가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5만원대 이런 가격대에서 지금 이격이 상당 부분 벌어졌고 5일선을 지금 타고 가는 거예요. 이 5일선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생각보다 조금 힘들 수 있어요. 또 다음 주에 이재용 부회장 재판 일정도 있고 그런 부분 자체가 조금 감안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여기서 이제 샛별형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여기서 조금 조정을 조금 붙이면서 조금은 뭐랄까 이제 좀 지수의 이격을 좁히면서 수렴을 하면서 발산이 좀 이루어지기를 그래야지만 좀 강하게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오늘 이 삼성전자를 다시 한번 땡겨 올렸던 것이 바로 연기금이었습니다. 연기금이 지금 상당 부분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 어때요? 이 연기금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야 될까요? 조금은 전략적인 좀 선택을 좀 해주면 좋겠는데 너무 무식하게 하죠. 밑에서 잘 사놓고 여기서 잘 사놓고 지금 또 위에 계속 사니까
차라리 가격을 조금 맞춰서 사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지금 지수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명기금 입장에서는 지금은 어차피 외국인 장세가 아니고 기관 장세거든요. 그러면 이 기관 안에서도 다른 기관 자체가 지금 매도를 하기 때문에 오늘 중소형주도 같이 내려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오늘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았죠. 그만큼 다른 기관을 팔았기 때문이에요. 거기 연기금은 어차피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조금 뭐랄까요, 실적적인 분위기 그리고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형국입니다. 거기에 외국인들이 내일 또는 다음 주부터 계속적으로 매수로 저는 전환이 될 거라고 봐요. 다만 이런 외국인들의 매수가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조금 가격적인 부분에서 부담을 조금 안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차라리 키 맞추기 장세가 내일 그리고 다음 주에도 진행될 확률이 높지 않겠나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수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지금 지수가 여기 상단 자체 바로 2100 요런 선들 보이시죠? 여기 요런 자리들이 일단은 뚫었습니다. 지금 상당히 중요한 자리 지금 뚫었어요. 지금 요 자리에 대해서 벗어나려고 하면서 이제 지지를 받는 과정들이거든요. 계속적인 이런 외국인들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제가 판단할 때 지지 됩니다. 지지 되고 다시 한번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서 5만원 전후로 해서 계속적으로 움직이다가 올라갈 수 있다. 마찬가지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2100선, 오늘 언론 뉴스를 보니까 2100선에 대한 저항이 지금 두텁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하단에 있는 2060포인트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강하다, 그런 식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이거 본다고 이것 때문에 제가 조금 아까 전에 계속적으로 한눈 팔고 딴 데를 좀 보면서 요거 자료를 좀 다운받았었는데요. 그 그림을 같이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료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난다 기억을 조금 하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이 자료를 또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으니까 잠깐 보여드리면, 아까 전에 일단 오늘 금융위에서 이제 나왔던 배포가 10월 17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일찍 받았는데 바이오 제약 산업은 고령화 선진 사회에 대한 미래 경험 나오고 고부가 가치 산업군으로 산업으로서 뭐 이런 게 나오죠. 거기에 뭐 차는 육성하겠다고 발표. 5월 22일 날 투자 확대 및 기술 발전 힘입어 기술 강화되고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좋은 얘기인데 맞죠? 기술 이전 규모가 5조원을 돌파했다. 2018년 기준으로 참 높아. 여기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이제부터가 성장 가능성이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고 관련 기업 주식에 대한 투자자 관심 집중되고 있으나 있으나가 되는 거죠. 자, 아이고, 있으나. 자, 특성상 많은 시간과 비용의 고도의 기술력을 투입하는 의약품 개발 및 승인 과정에서의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도 존재한다. 자, 밑에 보십시오. 제가 그냥 허투루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2006년부터 15년 중에 미국 FDA의 신약 승인 임상 상품 통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최종 임상 통과율도 9.6%다. 미국이 그랬다. 미국 FDA가.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지금 줄줄이 지금 임상이 실패했죠. 임상이 실패했잖아요. 그것이 그 기업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그만큼 상당히 성공 확률이 낮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 언론도 그렇고 이 기업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부풀려 왔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임상 3상이 오래 걸린다 했죠. 최소 5년, 최소 그래 4, 5년은 걸려야 된다. 근데 이건 지금 10년이라는 거예요. 10년 이상이. 이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임상 3상이라는 것이. 자, 그 밑에 계속 보겠습니다. 특히, 자, 최근 신약에 대한 안전성 논란, 기술계획 체결 해지, 임상 실패했다는 주가 급변, 투자에 대한 우려가 되는 바,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기반에 신중한 투자를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오죠? 여기 이제 미공개 정보 사례에 대해서 얼마 전에 주가 조작 그런 관련해서 얘기 나왔었고요. 자, 나오죠 이거. 가진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불공정 거래 행위로. 향후 계획. 당국은 제약 바이오에 관련주의 이상 매매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모니터링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 자, 이 기사를 이것을 우리가 보도를 보고 난 다음에 대응이 어떻게 되겠어요? 대응이 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지금 조금 접근하기 좀 그렇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저는 오히려 후자, 접근하기 조금 부담되는 그런 심리가 더욱더 우세할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 앞에서도 봤지만 미국에 대한 성공 사례를 언급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최근에 이런 내부 정보로 인해서 본인들이 선행매매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판단해서 우리가 주가를 오늘도 봤을 때 제약바이오 이혼 뉴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한번 이렇게 하락으로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그래 하락으로 전환했지만 어느 또 개인 투자자들이 샀다는 얘기예요. 그 맛을 못 잊는 거예요. 사실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한번 또 올라가서 시계 올라갔거든요. 우리가 그 맛을, 그 손맛을 지금 못 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저런 발표 보도자료가 나올 정도라는 것은 또다시 뭔가에 대한 준비 단계가 지금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그런 뉴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하락 전환이 다 됐습니다. 하락 전환이. 그러니까 이런 헬릭 스미스 같은, 우리가 어제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이런 이런 자리 자체가 상당한 이제 저항 구간을 지금 현재 자리 잡고 있다고 봐야 돼요. 이건 12만 원대 이런 자리였죠. 그러니까 지금 신라젠 같은 게 얼마나 했습니까? 15,000원을 전후해서, 15,000원을 전후해서 그 자리를 돌파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결국 이 자리에서 또다시 돌파하기 어려운 과정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HLB가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갔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제 더 꺾여가지고 계속 또 올라간다. 저는 그거는 좀 어렵지 않나 봐요. 오히려 지금 정보주가 올라왔어요. 올라왔습니다. 일단 여기서 추가적으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좀 더 쉬었다 가지 않을까, 쉬었다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제약 바이오 종목군이 최근에 이제 반등이 조금 붙였었는데, 이런 배포 자료로 인해 가지고 조금 다시 한번 더 조정에 대한 부분 자체도 우리가 조금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가급적이면 제약바이오 종목군들도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하실 때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걸 또 꼭 기억을 하시고요. 지금 오로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만이 지금 반등이 좀 나타나는데,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다른 부분을 해석해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이것은 집행정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집행에 대한 정지 처분 자체를 취소를 해달라, 그것이 이제 승인이 허용이 되는 거고, 말 그대로 이제 회사 측에 상당히 유리한 판결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대법까지 갔을 때. 그럼 이제 그 재판은 이제 깨지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건 이정 부회장 재판밖에 안 남아있는 거죠. 그 부분을 감안했을 때 지금 요 주가는 지금 움직인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드러났던 여기는 이제 바닥에 대한 부분이 형성됐는 거고, 그 이후에 지금 상승이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과정이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 다른 종목군들은 조금씩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가격적인 부분을 접근한다면 32만원대 요 선 전후로 해서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함께 같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4번. 정말 이 문제 있어요.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다 헤매겨 진짜. 자, 메디톡스 11억 물량의 수출 제품을 폐기했다. 폐기 명령이 내려졌다. 이것도 내부자 고발로 인해서 또 드러났는 건데, 우리 참, 이런 기업들은 사실 이제 시가총액이 이게 얼마짜리냐,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1조 9천억이에요. 그런 좀 책임감을 좀 가져야 돼요. 도덕성을 좀 지켜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뭐야, 이게? 아니, 말이 1조 9천억이지. 그 정도 되면 좀 우리가 도덕성도 좀 지키면서 좀, 사회적인 부분에서 이바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건 너무 심하잖아. 그냥 지금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것도 주가를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을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봐야 되죠. 지금 회사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수출 물량만 그랬다. 라는 거고, 근데 모르죠, 사실. 수출 물량만 그랬는지, 내수 물량도 그랬는지. 그거는 추가적인 악재도 저는 나올 수 있는 열린 결말을 조금 열어놔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여기에서 이것이 오늘 밑골에 달아서 올라왔다 해서 여기서 이제 끊어준다. 여기서 자리 잡는 다중바닥이 형성됐다. 그렇게 보는 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나. 아니한 판단이지 않나.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하락에 대한 부분 자체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있어야 된다고 보고, 실제적으로 지금도 이것도 지금 현재 하단에 있는 125일선까지 지금 또다시 한 번 더 내려올지 말지 그걸 지금 움직이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터치, 이런 것들은 터치는 한번 할 거라 봅니다. 네, 터치는.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가격대가 한번 내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한 30만원대 전후로 해서 조금 열어놔야 된다, 지금은. 열어놔야 된다. 이게 추가적인 하락도 좀 더 가능하지 않을까. 이것이 지금 요 한번 빠지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 이렇게 반등을 지금 올렸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도, 자, 그럼 여기까지 반등이 나왔는데요. 요거 반등 자체가 정상적인 부분에서의 반등이 다 올라왔는지 여부를 우리가 또 주가 반등 계산기를 또 확인 한번 해볼 수 있겠죠.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가격 뭐 437,700원 잡아보겠습니다. 자, 성립 조건대로 여러분들 그 교육 드렸던 분들은 성립 조건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밑에 이제 311,000원이죠. 자, 그래 36만원, 389,000원인데요. 36만원, 389,000원이죠. 자, 요렇게, 아이고, 요렇게 되죠. 요렇게. 이렇게 이제 맞나? 이 가격이. 맞네. 요렇게 이제 표시를 해놓고 보시면, 자, 갭은 아니라 했죠. 여기서 이제, 요렇게 올리면 갭은 안 된다 했죠. 갭을 움직이고, 그 다음에 요렇게 움직이는데, 좀 크게 놓고 볼게요. 자, 지금 반등 자체가 어때요? 반등이 상당히 약합니다. 자, 어때요? 이거 걸리는 거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딱 여기까지 이렇게 지금 걸리죠. 걸리죠. 지금 거래량이. 이 거래량을 뭐로 봐야 됩니까? 1차, 그 2차잖아요. 그 2차에 대한 차익 매물이 지금 나오는 거죠. 차익 매물이.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그래서 또다시 이런 식으로 이제 힘없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더 바닥을 좀 다진다 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겠죠. 나중에. 여기 뉴스 나왔는지 볼까요? 9월 26일, 9월 27일 날. 자, 터지, 차이, 하여튼 얘들 진짜 나쁜 게 이런 겁니다. 자, 9월 27일 날 새벽 1시 6분에 중국 잭팟의 급등. 야, 이 참, 진짜 이런 거 보면 얘네들, 야, 9월 26일 날 뉴스 나오는 거 보세요. 9월 26일 날. 유로녹스 중국 진출 기대감 7시 29분에. 아, 이 NH 얘들 진짜 양심을 버렸다. 진짜로. 너무한다. 이건 아니지 않나? 9시 5분 뉴스도 허가 심사 완료에 상승. 뉴스 엄청 나오고, 여기서 그러면 출발부터 상당히 좋았겠네요. 9월 26일 날. 그쵸? 장초반부터 막 달렸겠죠. 확 달렸다가 여기서 이제 이익실현 했겠죠. 호로록 호로록 또 말아 잡수시고 난 다음에, 그죠? 이 고가군이 한번 말아 먹었죠. 한번 얘들 뭐 먹는 거지, 지금. 다 뉴스로 인해서 떨어지고, 떨어지고 지금 여기서부터 주가가 이렇게 툭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거의 다시 올라간다 보기 어렵죠. 왜냐? 앞에서 이익실현 매물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 주가 반등 계산기 지금 요거 드리는 이기에도 드리는 요거를 기한 없이 쓸 수 있으니까 요걸 꼭 받아가세요, 여러분. 이게 보세요, 지금도 요게 없으면, 요게 없었다면 이거를 판단을 못해요. 이게 넘어간다 생각한다니까. 근데 이게 있으니까, 아, 여기까지였구나. 여기까지, 아까 가격 얼마였어요? 38만 9천원이에요. 38만 8,900원, 8,800원, 뭐, 여기잖아요. 딱 요 자리에서 지금 막고 빠진 거잖아요. 이게 있었으면 이익실현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같이. 근데 아니면 제대로 물려가지고 지금 여기서 또 빠져버리면 여기 이제 손절도 못해요, 사실. 오늘 9% 개발하고를 때려버리는데 어떻게 손절을 해요? 아까워가지고. 1000만원 사도 90만원 손해고, 1억 사면 900만원 손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와서 팔고 다음에 또 올라가면 또 그때 사면 되는 거니까, 밑에 지지가 되고 올라오면 사면 되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뚝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요거는 하락을 좀 더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런 종목권은 다음에 매수 타이밍을 또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이건 여기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나중에 다시 36만 원대 이렇게 올라오면 강하게 양봉을 한번 이렇게 딱 쳐주면 그때 사면 돼요. 양봉으로 올라오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양봉으로 때리면 그 위에까지 올라올 수 있다 했죠. 그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 힘이 없었죠. 앞에 갭으로 떨어뜨려. 그런 성립 조건과 활용 조건 제가 강의 때 말씀드린 내용 아시죠? 그래서 그 내용을 기억을 하시면서 그거대로 매뉴얼대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메디톡스는 당분간은 조금 우리가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자라는 말씀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볼게요. 자, 최대 주주 변경 소식 시트리, 그리고 신스타임즈 시트리. 오늘 시트리가 시트리가 최대 주주 변경 소식에 지금 올랐는데요. 자, 일단 뉴스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메디포럼이라는 회사에 피인수 될 것이다 라는 소식에 지금 올랐고, 어떤 지분이 피인수 되느냐, 지금 대화제약이 보유하고 있는 이 지분이 지금 인수된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지금 여기에 대한 발행 그 가격이 양도하는 가격이, 자, 200억 원 규모 유상증자 100억 원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했고, 이 14.8%에 대한 지분을 한 주당 15,000원에 대한 부분으로 사주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 15,000원이기 때문에 집주가가 상당히 저렴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올라가는 거죠. 15,000원대까지 올라가진 않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봐야 되는데, 결국엔 하단에 상단에 있는 이런 8,000원 정도까지가 1차적인 목표가 될 거예요. 이게 이렇게 산다고 해놓고 난 다음에 안 살 때도 있거든요, 사실. 안 살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끝까지 한번 봐야 돼요, 사실. 아, 계약을 체결했지만 아직까지 잔금 납부를 안 했죠. 공시를 잠깐 같이 볼게요. 자, 시트리. 이거거든요. 양수도 주식수가 190만주, 거기에 1500원, 한 주당 가액이 1500원.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밑에 나오고. 이 가격을 넘어서지는 않습니다. 주가라는 게.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갑작스럽게 바뀌어요. 변경 예정 일자는 언제나? 11월 29일. 29일이고, 계약은 이때 했고, 자, 지금 잔금 지급 완료에 따라서 확정 시 관련 공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잔금 지급 완료는 아직까지 되지 않았다. 지금 175억이 잔금이 남았는데 그걸 언제 하느냐? 예? 일정이 언제냐? 11월 29일 날. 자, 요걸 봐야 되죠, 이제. 돈이 생각보다 큰 돈입니다. 175억이 엄청 큰 돈이죠. 끝까지 봐야 돼요. 이런 거는.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다. 그 말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보면 메디포럼이라는 회사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도 회사 자체가 지금 매출 자체가 100만 원 단위인데 100, 1000억, 10억, 100억, 1000억, 6조. 6조인데요. 100만 원 단위니까. 매출액이 결산 실적으로 6조면 뭐 엄청 큰 기업이죠, 지금. 네, 여기 있네요. 아, 이게 우회 상장 이런 것도 노릴 수 있겠다. 지금 이 메디포럼이 인수된다는 얘기니까요. 자, 그리고 지금 아까 봤던 게 또 한 게 신스타임즈. 자, 이런 기업들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이런 거는 이제 실적이 조금 조심해야 되는 기업이죠, 이런 것들은. 이 자본, 제가 여기 우리 유료 강의 때 말씀드렸던 자본 총계, 자본금, 기억나시죠? 요 관계. 요 정도 되면 조금 조심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두 배 조금 넘잖아요. 그죠?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이 최소 그래도 10배 정도 되는 기업이 우량한 기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요런 걸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것도 같이 신스 타임즈도 우리가 기업 공시를 보면서 한번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것도 조회 공시에 대한 답변에 검토 중인 사항, 최대주주 수반의 양수도 계약 체결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확인된 바 없다. 한마디로 검토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 상한가를 일단 갔는데 조금 우리가 다시 쉬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지금은. 그런 거 조금 보셔야 돼요. 그냥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자리 잡아본다면 뭐 중요한 자리들이 하단에 있는 이런 자리가 지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정도. 3,000원대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였고 2,900원, 뭐 지금 2,950원. 자, 아 역시 보이십니까? 이 자리에 어떻게 움직여요? 제가 이거 보고 한 거 아니죠? 보고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똑같은 지금, 제 지금 빨리, 지금 밖에서 급하게 들어오는 바람에 이런 거 볼 시간도 없었고, 막 적다고 막 급하게 지금 틀었는데요. 봐요. 2,950원에 뭐가 일났냐. 딱 갭이 여기서 딱 떠버리죠. 갭이 딱 떠버리죠.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그러면 얘네들이 요 다음번에 털었나, 물량을. 오늘 좀 털었죠. 물량 자체가 좀 나왔습니다. 여기서 밑에서 샀던 애들 단기적으로 여기 조금 이익실을 좀 했을 거예요. 이 상한가 끝에 좀 약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일 시장에 조금 조심해야 되죠. 이런 건 최대주주 변경이 된 게 아니고 검토 중이다라는 거니까 확실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올랐다는 것은 지금 시장의 분위기상 한번 들어줬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조금 접근하는 것 좀 힘들다. 시가총액도 작지 않나요? 이런 것들. 559억 이런 거 건들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거는 건들지 마세요. 결국 상한가 못 닫은 거예요, 지금. 이거는 내일 장에서 조금 불안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보셨고요. 그리고 내일 장 관심주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일단은 뭐 KC텍 ENF 테크놀로지 같이 보시면. 자, KC텍. KC텍 같은 경우에 지금 시세가 괜찮거든요. 지금 바닥 권역부터 지금 올라오면서, 이 기업이 요번에 3분기에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죠. 변화가.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요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예. 이거 말 조심해야겠더라고요. 예.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게 연마 장비 업체입니다. 연마 장비. 우리나라에 연마 장비 업체가 없습니다. KC텍 밖에 없죠. 그래서 국내 유일의 연마장비 업체의 추가적인 부분에서의 가능성도 열린 결말로 좀 열어놓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 종목으로 ENF 테크놀로지. 자, ENF 테크놀로지 이런 것도 지금 오늘 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뽑아내는 봉이 나타났는데 사실 이런 종목군들이 변동성이 많이 안 커요. 근데 지금 이런 자리에서 이제 뽑아내는 것은 뭔가가 바뀌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도 키워드로 따지면 제가 네 가지 기억하라 했죠. 반디국시, 반디국시. 근데 이거는 뭡니까? 그 반디국시의 국산화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도 트렌드를 조금 갖추고 움직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함께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시그네틱스. 시그네틱스는 뭡니까? 시그네틱스는 우리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기업이에요. 지금 바닥에서 좋은 모습 보이고, 지금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반디국시, 그죠? 또 이름도 시그네틱스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방에 대한 다자리를 다지고,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확률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실적을 좀 봐야 됩니다. 이 시그네틱스는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마지막에 SNU. SNU가 제가 이거를 SNU잖아요. SN 뭐라 했어요? U. 요거 서울대 산학협력지원단에 있는 업체입니다. 기업이고 여기 이제 그 대표이사도 서울대 교수인가 그랬었어요 그때. 그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여기에 이제
그 일본의 캐논의 도끼사라는 업체하고 이제 경쟁 관계에 있는 부분을 국산화를 지금 장비 업체가 만든 업체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주가에 대한 분위기가 저는 좀더 달라질 수 있는 단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도 관심을 가지고 보시자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시가총액이 조금 작아요. 이런 것들도. 지금 천억을 조금 못 미치는데, 여기서 한번 변화에 대한 가정, 천억을 요번에 한번 다시 한번 도전해 보지 않을까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좀 많이 늦었는데, 그래도 영상 보시고, 정말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정말. 영상을 보시면서 오늘 하루를 딱 마무리하시고요. 그리고 내일도 즐겁게 매매 또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이 시장의 흐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읽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흐름 안에서, 그 플로우 안에서 우리가 종목을 컬렉트를 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시장의 분위기를 못 느끼고 모를 때는 그만큼 시장을 대처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의 흐름을 항상 익히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누가 그런 말을 했죠. 뭐, 23일의 법칙이라고, 23일 동안 똑같은 것을 반복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안 좋은 습관은 또 금방 몸에 배지만, 좋은 습관은 또 금방 몸에 안 배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습관화 시키시면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마무리를 저하고 함께,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또 이렇게 매일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걸 보셔도 상관없어요. 다만, 저처럼 이렇게 정리된 게잘 없을 거고, 농담입니다. 딴걸 봐도 상관없으시고, 대신에 그런 습관은 꾸준히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도 즐거운 주식 투자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즐겁게 매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제가 한국경제TV에서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 방송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에 들어오셔서 내일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